작은 기획, 기도로 듣는 음악, 은막 위로 흐르는 기도. 다양한 영화 속의 교회 음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신과 함께 가라, Vaya con Dios의 흐른 음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지역에서만 겨우 명맥만 유지했던 깐토리안 수도원. 그들의 하루 일과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원장 신부가 죽기 전에 무언가 중요한 유언을 남겼고, 이를 지키려고 수사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가늠도 할 수 없고, 또 그들은 손으로 그려진 지도 하나에 의지한 채 무작정 걸어만 갑니다. 더구나 이스토어는 재정 등의 여러 이유로 폐쇄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코앞에 닥치고서야 하느님의 섭리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숨어있던 조력자가 나타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들은 하느님의 집에 다시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스도원에서 자랐기에 이 삶에서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어린 수사는 고백합니다. 이 영화 시작 부분에 수사들의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화음의 노래가 울렸습니다. 프랑드르 악파의 음악가 조스킹 데프레의 곡이었죠. Tu solus, qui facis mirabilia. 당신 홀로 놀라운 일 행하시며. 폴 힐리에르의 집으로 더 힐리아르드 앙상블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오르가니스트가 얼떨결에 함께 연주하게 된 코랄, Wir nur den lieben Gott, 사랑하올 하느님께서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작품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 중에서 같은 제목의 첫 번째 합창, Wir nur den lieben Gott, 그리고 마지막 코랄, Sing bet und geh auf Gottes Wegen,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길만을 걸어가라. 헬무트 릴링의 지휘로 슈투트가르트 게힝어 깐트라이, 그리고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가 연주합니다.